네,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께 들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또 잠시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아주 어릴 때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아버님을 거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충격이죠. 너는 왜 아버지가 없어? 다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아버지가 너는 왜 없어? 라고 물을 때에 이 아이는 참 어릴 때부터 상처가 컸습니다. 그리고 시집도 가고 이제 성인의 삶을 살고 자식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아버지 없이 아빠 없이 살았던 자기의 삶이 늘 자신의 삶의 컴플렉스고 슬픔이고 분노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 성도님이 우리 성도님의 전도를 받고 우리 원천교회에 이제 나오게 되신 거죠. 나오게 되셔서 가장 어색하기도 하고 또 참 기쁘기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할 때 아무런 감동이 없고 추억도 없고 그냥 슬픔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처음엔 너무 어색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게 너무나 기뻐서 교회 와서 다른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만 계속 불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참 안 계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참 큰 우산이 없는 것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세월이 지나면 다 먼저 돌아가시게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 없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크나큰 슬픔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고 살아가면 그분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와 또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을 텐데 그걸 하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이렇게 느끼듯이 그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삶 속에 영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부르고 의지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의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서울 시내 중학교 학생들을 한 2천 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학생들이 중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중학생 두 명 키운다 그러면은 삼가 정말 조의를 표한다 그럴까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 그래요. 아이들이 내 뱃속에서 정말 나의 나인가, 어떨 때는 뭐 때리고 싶고 막 쫓아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죠. 이 아이들이 워낙에 반항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죠.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드디어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2천 명을.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갈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믿는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 진짜 그렇다? 모르겠다? 아니다? 정말 아니다? 그래서 그냥 중간을 딱 그어서 중간 이상, 중간 이하로 뽑아보니까 이 세상에 나는 살 가치가 있고 존재할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아이들이 2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3%가 나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살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조사를 오래전에 봤는데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끔찍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 아들이 없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110%라고 하면 110%라고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아이들입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관점과 자식의 관점의 큰 차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약점들 때문에 고통받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외모를 바라보면서 외형적인 어떤 평가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자괴심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과 상관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희생하실 정도로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비결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정말 그 행복했던 초대교회에 큰 분열이 하나 생기게 된 조짐이 보이는데 그것은 교인들 간의 어떤 갈등이었습니다. 한 교인 부류는 이제 유대인들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교를 믿었던지 안 믿었던지 유대인들이 이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또 이방인 개종자들,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 간에 이제 큰 충돌이 있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증거가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이방인들은 전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으니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충돌이 되고 율법과 또 은혜의 갈등이 되기도 한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나 분별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의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인가, 또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신다면 오늘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살아보는 첫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우리가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권리와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기 원한다면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육신의 혈통적으로 낳아야 자식이죠. 또 낳지 않았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자녀로 입양하면 자녀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혈통으로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영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참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 꼭 세례신청 건면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식이지만 실제로 의식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못된 마음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받으면 그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례받는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내가 이제 육신의 혈통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새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둔단 인생, 또 새로 시작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너무나 중요한 의식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죠.
세상의 즐거움도 많이 이렇게 단절하고 끊기도 하고, 이제 그리스도인다면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많은 것들을 도전하기도 하고 변화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저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세례 받았는데 또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방송 멘트로는 굉장히 위험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아, 저는 또 받아도 그런 진짜 한번 받아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사실 한 번이에요. 인생에 한 번 받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인정하는 것이죠. 캐톨릭에서 세례받고 온 사람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내가 너무 건성으로 결심도 하지 않고 오직 초코파이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생각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예요. 진짜 눈물 흘리면서 감격적으로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받자.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에서 받겠다면 제가 화끈하게 물속에 수장시켜드리겠습니다.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식을 100번 해서 내가 100번 거듭난 인생을 살기로 결심할 수 있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인생에 세례는 한 번만이면 족합니다. 세례식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날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해야 돼요.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과거에 나는 죽었고 나는 주님의 피로 새 삶을 얻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상의 고통들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잘 사는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심판이 오고 징계가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 이웃집 아주머니가 예수 믿으면 가정도 편안하고 자식도 잘 된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고 왔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힘들고 여전히 그냥 가정도 경제적도 힘들고 자식들도 문제가 여전하고 그러면 뭐가 달라졌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순간은 우리는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인 자녀의 싸움과 육신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육신의 자녀의 삶을 계속 충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나요? 육을 죽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것들을 전에는 몰랐던 것들, 육신을 탐하고 당연히 생각했던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자랑, 일생의 자랑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뀐 이후에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전에 없던 징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웃집 자녀가 또 내가 모르는 학교 친구의 우리 자녀의 친구가 뭐 좀 학교에 떨어졌다고 뭐가 가정에 문제가 생겨갔다고 가슴 아프고 머리 싸매고 울진 않잖아요. 하지만 내 자녀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내 자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플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고통이 있을까? 하시는 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손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나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불순종하고 달아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잠시 두게 하시는 거죠. 사흘간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요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승리의 비결도 다윗이 처음 목동이었을 때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방패와 자기의 체력을 의지했어요. 군사적인 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갑옷도 입지 못했습니다. 무기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물맷돌 하나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 그러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육신적인 거 손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 무기들을 의지하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대적들을 본다 보면 너는 사단 마귀는 어떤 보이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또 입으로 선포하고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은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 힘든 일이 많을 때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추억의 영화 있잖아요. 옛날에 추억의 영화 명대사, 예. 너그 아버지 뭐하시노? 너그 아버지 뭐하시노?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그 아버지 뭐하시노? 라는 식의 질문을 한다면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 이 세상에서 육신의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로 지배당하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권세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게 아빠, 옛날에 아바, 아버지라 그랬죠. 아바, 아버지. 같은 뜻이에요. 참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아빠. 옛날에는 어르신들은 그냥 아빠 이렇게 부르면 좀 이렇게 좀 어린아이들이나 부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나이 많은 부인들도 남편을 아빠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 아빠, 정말 친근감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정말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아빠,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있는가? 정말 체험적인 거냐? 하나님은 너무나 두렵고 멀리 보좌에 계시고 참 어려운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빠 하고 우리가 날마다 얼굴 뵙는 그분 뵈듯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친근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친근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친근감 있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또 이 부른다는 것이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부르짖는다. 크게 소리짓는다. 어떤 위기를 만나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부르는 게 뭐예요?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엄마. 예. 뭐 아빠가 옆에 계시면 아빠라고 부르겠죠. 부르짖는 거. 짐승들도요. 어떤 공경에 처하니까 자기 부모 아빠 엄마를 부르더라고요. 막 소리는 잘 모르겠지만 막 짐승 소리를 내면서 크게 울부짖으니까 그 어미가 달려오기도 하고 또 아빠가 달려오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분쟁하고 있었다고 해서 우리보다 신앙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 박해받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자녀됨에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너희는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과 육체로 마치는 무슨 말입니까? 육체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분쟁하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육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 구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인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서 너 도와주실 거야,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자꾸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동이 있는 분들은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주장하실 때 그걸 붙들어야 돼요. 붙들고 성령님,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의지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주제는요, 뭐 율법과 은혜 이런 부분인데, 영적인 부분과 바로 육신의 부분 같이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영이 살고, 영이 죽으면 육신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사람의 아들, 이 땅의 죄의 아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 성령 충만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납니다. 육신의 것들, 자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되셔서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두 부류로 나눠서 싸우고 있었다고 사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 성도도 다 같은 성도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이견 때문에, 율법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적인 문제 때문에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다툴 때가 있어요. 분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상처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그렇게 마음이 상하지 않은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정말 이렇게 잘 버텨내고 30년, 40년 정말 한 교회에서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신학박사학위를 다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학박사, 왜 그 삶에 신앙적 갈등이 없었겠고, 왜 성도들 간의 마찰이, 의견 차이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견디고 또 견디고 또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용납하고 관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자기 주장대로 살면은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율법주의와 이 은혜, 은혜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크게 다투고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했고, 은혜만 주장하는 사람은 할례 필요 없다 이렇게 또 전쟁을 한 것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제 목회에도 상당히 영향을 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를테면 우리는 점심에 칼국수를 먹잖아요. 먹는데 잔치국수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냉면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교회가 세 쪽 나게 생겼다고 합시다. 세 쪽. 예. 자, 그래서 우리 다수교를 합시다. 교인 투표를 합시다. 그래갖고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고 난리가 나요. 뭐 가성비가 좋으니 어쩌니, 이게 만들기 쉽다, 이게 맛있다 막.
그럴 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칼국수면 어떻고 냉면이면 어떻고 잔치국수면 어떠냐.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게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전쟁이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우스운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족이 소풍을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식당 가서 모처럼 좋은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내 식구가 다 네 가지 메뉴를 주장해요. 그래서 싸워요. 그래서 올 때는 남남으로 돌아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는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는 조그만 사건, 조그만 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영 보지 못할 원수처럼 여기고 아주 헤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서로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이죠. 육신의 자녀들은요 어쨌거나 피는 콜라보다 진하다, 간장보다 진하다 그래서 다시 만나요. 그런데 성도들은 한번 원수가 되면 돌아오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한 자녀됨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뿐이 아니라 이웃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저 외국에 있는 고통받는 우리 형제들도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 이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는데 좀 이 얘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지역에서 그래도 열심히 전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교인들과 함께 이제 일주일 중에 하루 나오셔서 삶은 달걀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나오고 또 음료수하고 전도지를 가지고 교인 뭐 30-40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정해서 목사님과 10여 명이 나와서 하겠죠. 이렇게 전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출근길에. 그러면 출근길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달걀도 받고 해서 간식을 하시는 거죠. 아침 대용으로. 근데 그것도 잘 안 받아간다는 거예요. 뭐 한 판, 두 판밖에 하지 않는데도.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한 여자분이 이 달걀을 받으면서 봉투를 하나씩 주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봉투 안에는 이 그날 전도 물품을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입니다. 하루 쓸 수 있는 거, 달걀 삶고 또 뭐 음료수 정도. 그래서 아 이거 왜 주십니까? 그랬더니 뭐 하여튼 뭐 전도하시는 게 좋아서 이렇게 드린다고.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마주칠 때마다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 그랬더니 교회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냐니까요? 바로 원천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여기서 몇백 메타 밖에 되지 않는 그런 거리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요. 예.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 교회의 전도지 같이 가지고 전도해줘도 저는 너무 좋겠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다 이 땅에서는 남남처럼 다른 교회 성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옆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라고 하는 거죠.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우리가 너무나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 형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지만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핍박받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곤란한 성도들,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고 또 해외까지 눈을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나라, 모르는 땅에서 너무나 많은 우리 형제들이 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가슴이 우리는 점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불리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에리트리아라는 나라, 이디오피아 근처에 있는 나라인데요.
인구 한 500여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독재 국가죠. 이 국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항상 오픈도어에서 기독교 박해 지수를 말하면 3위에서 10위 사이를 오르내리는, 그래서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한 7위까지, 그러니까 기독교를 끔찍히 박해. 1위는 늘 이제 북한이죠. 북한 끔찍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이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한 6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 종교를 한 30% 믿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소수인데 이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서 가두고 고문을 하고 고통을 받게 해서 여기는 기독교가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성경책을 들고만 있어도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장기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한 15년 이상 기독교이기 때문에 갇히고 있는 이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400명에서 700명 사이에 있다. 단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갇혀있는 사람이 400명. 지금 유엔에서 계속 해도 듣지도 않아요. 얼마나 고문하고 그 50도 열에 컨테이너 박스 속에 집어넣고 고문한다는. 그리고 다 영양 부족으로 다 죽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난 장기수들에게 서류 한 장을 이렇게 디민다는 거예요. 15년 이상 된 장기수에게 거기에는 6가지의 오케이 사인을 하면 바로 내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사인하지 않는다. 거기 6가지 질문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겠다. 예배하지 않겠다. 전도하지 않겠다. 정부가 인정하는 종교만 믿겠다.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겠다. 너무너무 유치하고 조잡하고. 아니, 기독교 서적 하나 읽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사인을 하면 내보내주겠다는데도 그 끔찍한 고문과 면회도 불과하고 영양실조로 고통받으면서도 사인하지 않고 지금도 신앙의 장기수들이 400에서 700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도 신앙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고, 우리도 이 평화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무슨 복이 있고 무슨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은 이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받을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비롯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리트리아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유업, 하나님의 예비하신 유업과 우리가 받을 유업이 더 비슷했으면 좋겠죠. 아니, 우리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날마다 육신을 죽이고 육신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이 자존감, 이 믿음으로 외치며 살아가야 하고,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권능을 가졌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가까운 성도들, 형제들, 저 이웃의 성도들, 저 멀리 해외에 핍박받는 우리 형제들까지 나의 형제라고 생각하는 이런 가족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넓게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래서 성도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너는 진정 나의 자녀야, 역시 장남이 최고야, 차남이 최고야, 역시 내 딸이 최고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